인성이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지 바로 키워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성이 고문님은 오늘 턴어라운드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됐고 많이 주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골라야 될 텐데 혹시 그것을 태양광으로 보시는 건가요? 인성이 고문님은 태양광 쪽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뭐 섹터나 뭐 업종 내에서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뭐 아직 개선될 여지가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네. 뭐 내일 FOMC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하고 별개 우리의 사정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12월 내일 만약에 동결한다 해도 12월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대출금리 문제 때문에 금리 쉽게 올릴 수가 없는데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시장에 반영되고 미국 국가는 커플링 되지 않는 약간의 좀 디커플링 상태가 지속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태양광 쪽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태양광 쪽이 좀 고생 좀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생한 건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이제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양상이고 그러면 실적이 계속 빠지겠느냐 봤을 때는 아마 올해 말 4분기에 가서부터는 좀 터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그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모듈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감소, 그다음에 유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 영향, 그리고 내년 실적 상황들이 그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거가 영향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상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서 거의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라는 쪽에서 한번 태양광을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조금 방향을 돌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소외되어 있을 때 한번 지켜볼 타이밍이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가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한화 솔루션을 한번 선정했습니다. 한화 솔루션? 예. 네. 아무래도 이 종목 보실 때 보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해도 바닥권을 두 번 바닥 찍는 그 소위 이제 W자 형태인데 단기적으로 두 번 바닥 찍으면서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 좀 늘어나고 있고 기술 차트 모양새가 일단은 괜찮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태양광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밀렸는데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작게는 20%, 많게는 35%까지 컨센서스 하향시켰으니까 컨센서스가 이렇게 큰 차이로 하향됐다는 것은 그 각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정확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회사의 자료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예상 외에 튀어나오는 어떤 악재가 있었던지 뭐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그 실적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크게는 35%까지 하향했다라는 쪽인데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983억이 났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줄어들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49%가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3분기까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주가도 그만큼 빠져있는 상태인데 4분기에는 한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이유는 그 기존의 모듈 판매량이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조짐, 그다음에 가격도 33% 하락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증설 확대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개선율도 상당히 개선될 것을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한 75%까지 축소가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축소가 줄어드는 쪽으로 아마 지금 나올 것 같아서 4분기 영업이익은 회사마다 차이가 큰데 작게는 1160억에서 많게는 2350억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차이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마다 분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3분기에도 그렇고 4분기에도 그렇고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일 작은 걸로 따져도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쪽. 중간 정도 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과연 두 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거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해요. 오전까지 36만 주 매수했는데 오후까지 계속 늘어서 보니까 거의 55만 주 가까이 매수해요. 그래서 어제도 29만 주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한 84만 주 정도 어제 오늘 합쳐서 상당히 크게 매수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또 매도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모든 주가들이 움직임이 기관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기관에 사면은 단기적으로 터닝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가격을 네. 최근 보면은 W자 바닥에서 터닝하는 모습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거래가 양봉으로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전 그 매물대 진입하기 전까지 진입하기 전이죠. 이게 플랫폼 형성 요때 플랫폼이 형성이 됐는데 요때 한 3만 8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거래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매물대도 없고 한번 바닥에서 터닝하시게 빠르게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쪽에 한화솔루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W자 형태 그리면서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또 기관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기관이 좀 바닥 잡아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희 고모님은 한화솔루션을 알려주셨고 자 이 턴어라운드 태양광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김태성 네. 본부장님은 태양광 쪽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저는 OCI 홀딩스를 좀 보시는 네, 것도 괜찮은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지금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11월 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조금은 더 강하게 반발세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네. 저는 악성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움직이면 OCI 홀딩스가 움직일 것이고 OCI 홀딩스가 움직이면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인데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매물의 압박이 그렇게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주가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길게 나왔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론 이제 좋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에 그 수급이 해결이 될 수는 있어도 일단 악성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반면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비중국 폴리실리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도 이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치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OCI 홀딩스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줬던 대통령이고 대신에 지금 또 반대 진영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재생 쪽보다는 이 석유화학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네. 보였었던 이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보다는 저는 조정을 보일 때 한번 가격적인 이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OCI 홀딩스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OCI 홀딩스까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